그 미나썰이 있어요. 제가 요즘 원래 잠을 좀 못 자가지고 잠에 들기까지 되게 어려워요. 그래서 자면은 되게 그리고 자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막 중간에도 자주 깨요. 근데 이게 엊그저께인가? 겨우 잠에 들었어요. 겨우 잠에 들어가지고 자고 있는데 아~ 나 진짜 꿈인 줄 알았어요. 자다가 이렇게 딱 눈을 딱 떴는데 그러니까 침대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. 저랑 미나랑 사나랑 이렇게 뒤로 되게 넓게 이렇게 자는데 저는 눈 쪽이에요. 근데 이제 눈을 딱 떴는데 사나랑 미나가 제 침대 옆에 서서 언니 이러는 거예요. 저 그랬지? 언니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 비몽사몽해서 너네 너네 그래서 너네 여기서 뭐해? 이랬더니 언니 막 미나 침대에 누가 있는 것 같아 계속 이래요. 새벽 3시? 그때 얘기 좀 해봐요. 막 누가 있는 것 같다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누가 있어? 막 그래서 언니도 일어나봐 일어나야 될 것 같아 아니 제가 언니한테 언니가 계속 왜 그러냐 하니까 언니 미나 침대에 누가 있는 것 같아 미나 둘이 진짜 미친 줄 알았어. 밤에 새벽에 그 소리가 났어요 처음에. 그 어둠 속에 제 불 꺼져 있었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안에서 야 그거 내가 침대 위에 서 있냐? 문막 이렇게 들려가지고 내 옆에 뭔가 있다. 이렇게 느껴가지고 일단 침대 끝에 서봤어요. 근데 사나도 그 소리도 들었대요. 그래가지고 둘이서 나야는 침대까지 가서 내 침대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근데 이제 불을 켜봤는데 미나 침대 위에 있는 거예요. 근데 그것도 이제 막 잡으려고 저희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정연이가 방에서 문을 열고 나오더니 뭐라 했지? 야 좀 준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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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하자. 정연이 엄청 자고 있었거든. 야 새벽 4시 다 나는 알고 있었어. 나도 자고 있었어. 나는 알고 있었어. 나는 일어나 있었는데 아 저기 방에서 볼래가 내 생각에 엄청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진짜 웃긴 게 이만한 게 나은 줄 알았어. 막 난리를 치다가 불 딱 켰는데 이만하니까 미나가 에? 저렇게 작았어? 아니야! 저렇게 작았다고? 아 나는 그래서 거실에 이만한 줄 알았다는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거실에서 약간 이만한 되게 큰 그 벌레가 나왔거든. 그래서 나는 그게 다시 나온 줄 알았어. 여기 방에서 그래서 나 드디어 나왔구나 생각했지. 나도 그 전에 큰 게 더 징그러운 게 있는 줄 알았어. 그래서 이만한 근데 진짜 미나 친구처럼 진짜 되게 바로 옆에 이렇게 있었어.